그래서 중3 어디 할 차례인가 한번 볼까요? 아직 한참 남았네요. 2라운드. 자, 그래서 문제풀이 할 차례인 것 같네요. 생긴 게. 맞습니다.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여기부터인가요? 관계대명사 what 문제풀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또 수락해야 돼? 내 자꾸 기억나. 오케이. 그래서 간단하게 또 정리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 what을 내가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취급해 보겠습니다. 얘들아, what이 니들 무슨 뜻만 있는 줄 알았니? 무엇이란 뜻만 있는 줄 알았지? 근데 무슨 뜻도 있어? 그리고 이게 또 뭐, 물결 것이여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뒤에 예를 들어서 이 뜻이 되려고 그러면 what 뒤에 뭐 하는 말이 와야 되겠니? 이렇게 묻는 말이 와야 될 거야. 그러면 얘는 무엇이고, 이거 봐, 이거 너는 좋아하니니까 이게 것이겠냐, 무엇이겠냐. 넌 좋아하니 것, 넌 좋아하니 무엇. 아, 이거 무엇이란 뜻이 될 수밖에 없지. 이러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얘를 싹 지우고 뭐를 보여주겠습니까? What you like를 보여주겠죠. 이러면 이거 묻지 않잖아.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때 what의 뜻은 네가 좋아한다, 무엇, 네가 좋아한다. 이해 못하겠다, 초등학생.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다짜 떨어지고요. 좋아한다는데 다짜 떨어지고 얘가 가지고 있는 뜻 요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이란 뜻이 된단다.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뭐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네가 좋아하는 거한 개라면 안만 길어봤자 it. 그렇죠. 만약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네가 좋아하는 게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 그럼 안만 길어봤자 day. 이렇게 설명할 건데 이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일단 이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와야 된다는 건 계속 유효합니다.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됐습니까? 근데 애들 보고 요렇게 하는 순간 나는 얘들 보고 얘가 무슨 절이라고 얘기한 거야, 방금? 명사절이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를 더 얘기하면 명사가 할수 있는 문장의 주요 구성품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있는데 명사가 할수 있는 건 그중에 동사 빼고 다할수 있죠. 그쵸? 이네 가지 구성 성분을 보고 뭐라 그러고, 주요 구성 성분이라 그러고, 얘는 명사가 하는 역할. 그래서 얘를 보고, 그래서 얘만 뚝 떨어진 혼자 있는 섬처럼 얘만 무슨 절이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것 때문에 이 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이 것이란 얘기를 들으면 뭐, 머릿속에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뭐 이런 것도 떠오르고요, 이런 것도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니 뭐가 얘들은 이제 주어 동사가 완벽하게 구성되지 않을 때 그냥 어떤 주어가 없이 뭐 거기에 가다를 거기에 가는 것 만든다든지 얘도 마찬가지 뭐 going there 해서 거기 가는 거 이런 거할때쓸 거고 얘랑 얘의 공통점은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주어와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 쓰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는 구라 그러고요. 얘들을 보고는 절이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얘랑 얘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건 내가 얘를 놔두고 뒤를 보라고 안 그랬어. 얘를 가리고 이 뒷부분을 봤는데 여기에 it이 들어가 바늘 하나 쿡 찌를 자리가 없어. 됐습니까? it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완벽하다. 그리고 네 가지 구성 성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동 목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 그랬고요. 여기에 뭐 방금 전에 봤잖아. What you like처럼 여기다가 in nowhere라면 놓을 수 있네. 됐습니까? 근데 없어. 그렇죠. 사라졌단 얘기는 얘가 잡아먹었단 얘기고. 그러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아닌 알겠습니까? 불완전한 거. 명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이 it이나 them을 가지고 있으면서 것이 되는 what을 써야 될 자리다. 이거 자꾸 왜 하느냐? 학교 시험 문제에 what 써야 되는데 that 써놓고 또는 that을 써야 되는데 what 써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들 간접 의문이라는 것도 배우죠. 간접 의문에서 그러니까 what 여러분들 이 관계되면서 what을 이번에 중간고사 때 치게 될 건데 여기서 웬만하면 내가 이 문제는 잘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가끔 한 번씩 한 4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지금 안 나온 지 3년 됐어.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 what인지 관계대명사 what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게 가끔씩 나오는 이유는 아주 정교하게 선택지를 짜지 않으면 잘못 잘못하면 시비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 what인 건 이런 거예요. What I said is true. 이거 뭔 소리야? 내가 말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말했던 건 사실이야. 자, 내가 말했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퀘스천 마크가 찍힐 리가 없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는데 어?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궁금한 내용입니까? 당연히 너도 알고 나도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고 나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의문사일 리가 없죠. 됐습니까? 그 말은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 쳐다봤어요? 그쵸?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that I said, the thing which I said로 바꿔 쓸 수 있는 예지. 얘는 간접 의문문이 아니다. 됐습니까? 근데 똑같이 생긴 거를 뭐 약간 치매 온 사람으로 등장시킬게요. 똑같이 생긴 what I said를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I forgot what I said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뭐 했다 그러고 있어? 그러면 얘는 내가 말했던 거. 난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깜빡했어. 아, 내가 뭐라 그랬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 얘는 이걸 가지고 뭐 I forgot the thing that I said가 아니고요. 얘는 뭐 더하기 뭐 한 거다? I forgot 더하기 what did I say를 합친 거라겠죠. 내가 무슨 말 했더라? 그거 까먹었네. 됐습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관계사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의문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구분이 조금 hard합니다. difficult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전체적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잘 안 내는 이유는 이거야. 이 문제를 내려 그러면 원래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구분을 하게 하려면 긴 글 속에 들어 있으면 앞뒤 내용도 알고 뭐 여기서 그랬는데 뭐 여기서 딱 들어 그러다가 뭐 관계대명사나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얘가 궁금해서 묻는 거구나. 아 그게 아니네. 이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데 아 그거 내가 말했던 그거. 구나. 그 때문에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학원 선생 나부랭이인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대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학교 선생님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관로하는 거여서 알맞은 걸 골라라. 그러면 끊어있게 보면 누가다? 그렇죠. 마이크가 파운드 했다 해놓고 여기에 뭐 he had lost죠. 네. 그렇죠. 그러면 he had lost it 할 수 있나요? 네. 그 말은 이 부분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앞에 found 뒤에 뭐라고 불릴 수 있는 선행사라고 불릴 수 있는 녀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빼박 뭐예요? what. 그러니까 my found what he had lost. 마이크는 마이크가 잃어버렸던 걸 찾았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냥 안 지나가고 어떤 데 두 군데다가 형 광팬이 칠할 것 같죠? 그쵸? 어디다 칠할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무슨 시제에 잃어버린 걸? 대과거에 잃어버린 걸 언제 찾았다? 과거에 찾았다. 됐습니까? 잃어버리고 나서 찾아 찾고 나서 잃어버려. 그렇죠. 한 단계 더 가고 와. had lost를 쓴 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뭐 이런 것도 해봤어. 됐습니까? 이거 왜 했냐? 여기 선택지엔 없지만 that을 써야 될 건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what을 써야 된 건지 증명한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찾아봤어. 됐습니까? 선행사 존재 여부. 됐습니까? 그 말은 여기에 안만기봤자 뭐 할 놈이 와야 되는데 it이 와야 되는데 그 it을 할 놈이 없단 얘기는 이 절은 형용사 자리다 명사 자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위치를 쓸 수는 없고 명사절을 이끄는 what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나저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놈이 누구든가요? 아 그 3번이요. 그렇죠. 3번이죠. 여기 있으면 안 될 놈이죠. 됐습니까? 3번 먼저 볼까? 왜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자 일단 끊어있게 보면 누가다? 그래서 내가 몰랐대죠. 네. 그쵸? 그러면 쭉 보니까 뭐 답은 얘일 것 같아요. 왜 얘일 것 같냐 하면은 왜 얘일 것 같냐고 하는 순간 내가 여기다가 뭐를 하나 써놓고
이슬 써놓고 얘를 넣을 만한 자리를 이렇게 위에서 하늘 쳐다보겠죠. 만약 굳이 넣는다면 어디? 그렇죠. 됐습니까?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대선은 아니고 what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얘 불완전해. it 넣을 자리 있네. she was going to do it next.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인데 요. 됐습니까? 문제는 해석을 해보니까 내가 뭐 했는데 몰랐는데 뭘 몰랐대.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예정이었는지 몰랐단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내가 몰랐고 그녀가 뒤에 what she was going to the next는 얘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놈이 아니고 no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더하기 뭐다? 더하기 what was she going to do next 하고 물음표 was she 하니까 직접 묻는 게 되었죠. 그래서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지금 이 문법 요 부분의 문법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다섯 글자? 간접 의문문.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무슨 능력에 달려있다 해서 이제 서서히 해석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무슨 수학 공식 보듯이 뭐 지금 여러분들 가만 볼까? 이건 뭐 수학 공식 보듯이 하는 애들은 what 뒤에 누가 하다가 왔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부족합니다. 내용 파악이 돼야지 이게 궁금한 내용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건지 구분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건 맞아. 그러면 이게 이 what을 구분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 관계대명사 what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의문사 what도 안만 길어봤자 이시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어쩌구저쩌구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뭐라 그러겠어? Your health. 그건 너의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초간단보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봤더니 What I bought for you is good for your health. 내가 언제 샀던 게? 샀던 게 너의 건강에 좋다는 건 팩트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때 사줬던 거 그거 네 건강에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와야 되는 거 첫 번째, 얘가 꼭 와야 되는 거 첫 번째 뭐를 하나 써놓고 하늘에서 쳐다보고 떨어뜨리려 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I bought it for you. 할 수 있죠. 있으면 좀비야. 자, 지금 뭐 넣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넣을 수 있는데 없다는 얘기는 있으면 좀비라 했으니까 얘가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을 끌고 다닌 것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선행사도 존재하지 않죠. 자, 관계되면서 what에서 신경 써야 될 거 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만들어 놓고 it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를 보는 건 완벽하지 않아서 that을 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여기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건 얘가 명사절이라 해야 되는 걸 살핍니다. which나 뭐 who나 whom이나 that 같은 거 못 들어간다는 거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4번은 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니를 물어봤는데요. 그쵸? 여기에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케이. 고민은 해봤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뭔 얘기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 해야 될 것 같네. 그치? 네. 그거 하면 뭐? It's a painting by Van Gogh. 그쵸. 그건 그림이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걸 해보니까, 끄덕이게 보니까. 그쵸. 그건 그림이다. 어떤 그림? 반 고흐에 의해 그려진. 됐습니까?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라 그거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겠어? Which was painted가 생겼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이 버전이 세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A painting which was painted by Van Gogh도 되고 요거 뭐 플러스 뭐니까 which was 주격 플러스 비동사니까 요거 날리고 a painting painted by Van Gogh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까지 날려버려서 a painting by Van Gogh
됐습니까? 이게 만약에 포음이야. 그래서 얘가 벤고가 만약에 직업을 바꿔서 시인 됐어. 그렇죠? 그러면 it is a poem which was written by Van Gogh.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근데 뭐 painted든 written이든 몇 번째 녀석이야? 그렇죠. 페인팅이 페인트를 했겠어? 다 했겠어? 그럼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불러요? 수동태 만들 때 쓰는 과거분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과거분사를 좀 저렴한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입장바뀐 어떤 시. 됐습니까? 페인팅이 페인트를 하진 않았겠죠. 그래서 했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이거를 왜,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주요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의 명사수식? 뭐의 명사수식?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사실 분사의 명사수식은 뭐 할 때 이미 다 배웠냐면, 관계대명사 할 때 다 배웠어요. 알겠습니까?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것들이야, 그것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건 ing형이 와야 될 거냐, 지금처럼 pp형이 와야 될 거냐를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뭐 뻔하죠? 답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 is a painting by Van Gogh라 했으니까 여기에 the thing이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 거고, 그렇다면 얘는 이 자체가 명사가 아니고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thing which you are seeing now is a painting by Van Gogh. 뜻은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건 Van Gogh가 그린 그림이야. 됐습니까? 그럼 하늘에서 쭉 쳐다봤죠? 네. 그렇죠? 그럼 어디에 뭐? seeing it 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면 좀비지만. 됐습니까? 그 말은 불완전하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밑줄 부분이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의 1번은 그거 해주세요. It's not right. 그렇죠. 그거 옳지 않았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는데 뭐가 없어 여기에? 선행사가 없죠? 네. 그러면 지금처럼 형용사절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니까? 명사절. 그러니까 바르게 고치면 뭐다? What you did yesterday was not right. 해서 해석은 네가 어제 했던 일은 옳지 않았다. 자, 상대방이 어제 했던 일이 옳지 않았다 라고 하려면 여기다가 question mark 붙일래 말래? 뭐, 지금 뭐를 증명하는 거야? 얘가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증명하는 거죠. 네. 자, 상대방이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옳았다, 뭐 옳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음표를 못 붙이니까 얘는 의문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근데 똑같은 녀석을 What you did yesterday를 똑같은 What you did yesterday를 I don't know 에다가 집어넣으면 난 네가 어제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가 되고 그때는 의문사가 된단 말이야. 패스 마크 붙일 수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과 의문사 what을 구분하는 게 어려운 점은 뭐다? 내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문법적인 것만 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고 똑같이 생겼는데 어떨 때는 의문사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증명해야죠. 여기다가 뭐 넣을 수 있다? in 넣을 수 있죠. you did it yesterday. 됐습니까? 불완전함을 증명했고 대서 쓸 자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vegetable sandwich is 읽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뭐 바르게 고치면 당연히 뭐가 되겠다? vegetable sandwich is what she ate for lunch. 됐습니까? 해석은 채소 샌드위치가 뭐다? 그녀가 점심으로 것이다. 그러면 얘는 채소 샌드위치가 그녀가 점심으로 먹었던 거라고 하니까 알고 얘기 이게 퀘스천 마크야 아니야? 아니에요. 채소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증명하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수 있다? She ate it for lunch. 오케이. 그쵸? It이죠. She ate it for lunch. 그걸 먹었다. It을 쓸 수 있는데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네.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결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완전하고 그래야 that을 못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선행사도 물론 없고요. You may hear the thing you want to hear. 그래서 네가 may hear the 들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가 들었을 수도 있어. 무엇을? 그거. 그건 그건데 어떤 그거? 네가 듣고 싶어 하는 걸. 너 듣고 싶은 거 들었을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 the thing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얘가 또 명사절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형용사절 만들어야 되겠고 답 몇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뭐 할래요? Which you that you want to hear. 그렇죠? 그 다음에 얘 뒤에 요, 얘 보여요? 네. 그럼 하나 더 있네. 생략. 목적격이잖아요. 네. You may hear the thing you want to hear. 됐습니까? What은 안 됩니다. 형용사절이 돼야 되는데.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 which 또는 that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t을 넣을 수 있으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것도 증명.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커피 한 잔이다. 그래서 C의 1, 2, 3은 그거부터 해볼까요? 여기 있으면 안 될 놈은 몇 번? 2번. 2번이죠. 됐습니까? 칼질 해보면 누가? 나는. 오케이. 무엇을? 그녀가 무엇을? 생각 중인지라는 것? 그것을. 뭐 할 수가 없었다? 이해할 수가. 나 그거 이해할 수 없었어. 잠만 길어봤자 얘가 it이 되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완성시키면 칸이 하나니까 I couldn't understand thinking about. 됐습니까? 또 다른 버전은 할 수가 없죠. 이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었다면 분명히 여기서가 뭐라고 썼을 거고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를 썼겠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놈이라며. 네. 그 말은 얘가 지금 뭐가 아니라 뭐란 얘기야? 관계사가 아니라 의문사. 그렇죠. 관계사가 아니고 의문사란 얘기고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아! 내가 액티브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공부한다 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뭐하고? 지우고 여기다가 마침표 찍고 그 다음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겠어? Thinking about 이라고 썼겠죠. 됐습니까? Was she? 무슨 문? Was she? 무슨 문? 의문이죠. What was she?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의문사입니다. 왜 의문사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럼 이 question mark야. 이 what은 question mark야. 그거야. question mark.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었다며. 그 무슨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 무슨 생각하고 있었어? 됐습니까? 이해가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여기 있을 녀석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번. C의 1번 첫 번째 버전은 뭐? What we need is a cup of coffee. 커피 셀 수? 없어요. 컵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물 한 잔은 뭐였더라? Glass of water. 그렇죠. 컵은 안 쓴다 했죠. 얘들은 영어를 쓰는 애들은 글래스로 마실 건지 컵으로 마실 건지 무지하게 신경 쓰나 봐요. 됐습니까? 뜨거우면? 컵. 됐습니까? 안 뜨거우면? 글래스. 그럼 주스는? 글래스겠죠. 됐습니까? 뭐 주스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렉.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얘 쳐다봤어요? 네. 얘 자꾸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뭐는 답이 안 된다? The things that은 안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e thing that we need is a cup of coffee. 뭐 위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 보여요? 네. 그러면 뭐도 된다? 생략 되겠죠? The thing we need 됩니다. The thing we need is a cup of coffee. 됐습니까? The thing we need is a cup of coffee.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이 그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이것이 무엇? 그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 그거! 안만 길어보자 그것이다.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것이 것이다.
됐습니까? 이 얘기 왜 하는지 좀 이따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버전. This is what he was going to tell you. 그렇죠. This is what he was going to tell you. 그럼 또 다른 버전은 이번에는 아까 너네 뭐 했냐면 얘 했잖아. 네. 그렇죠. 됐습니까? 얘 찾아봤어요? 네. 뭐? 뭐? 아이즈. 쳐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더워요? 아니요. 왜 답이? 어? 헐, 열심히 하는군요. 예, 또 다른 아까 전에 여기에 됐었고 얘 찾아봤으니까 this is. This is the thing which he was going to tell you. 그러니까 안 섭섭하게 아까 됐었으니까 이거 위치하면 되겠고 이거 보여요.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This is the thing he was going to tell you. 투하 뾰 뿅 뭐 증명? 불완전 증명. 근데 여기다 이거 넣으면 give it to you 굳이 넣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너 여기 있으면 어우 무서운 문장이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다음 이번 중간고사 영어 시험 칠 때 꼭 가방에 그렇죠. 45구경이나 48, 아, 45구경은 너무 총알이 굵겠다. 38구경 정도 들고 가세요. 됐습니까? 또 우리 영어 선생님이 그랬다고는 하지 마시고요. 잡히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누가 시켰는지는. 비밀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녀가 말한 것은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녀가 언제 말한 게? 언제 행복하겠어? 그렇죠. 현재 행복하게 해줬죠. 행복한. 행복하게 happily. happily. 오케이. 그래서 보자. 어떻게 되는지.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야. 네. 됐습니까? 아, 이것도 사기를 못 치겠네, 슬슬. 옥장판 좀 팔아야 되는데. 아. 좀 대충 가르칠까? 옥장판 좀 사고. 멍청하게 만들어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초간단 버전부터 난 먼저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Is he makes it. Made 했다. Whom? Me.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Happy. 안 속네. 됐습니까? It made me happy, so? So I was happy. 몇 형식? 5-2. 그래 또 슬슬 까먹고 있죠. Call A, B. 목적격 부호가 명사. 됐습니까? Make A 어떤? 목적격 부호가 형용사. want, a, to, do. 목적격 부호가 to 부정사인데 거기에 이제 사역 동사면 동사 원형이다. 지각 동사면 동사 원형 또는 뭐뭐 하는 것이죠. 그쵸? 뭐뭐 하는 중인 사람을 본다 했죠.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하면 선생님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그렇게 하면 동명사로 착각할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반에서 약속을 합시다. 나는 날고 인 새가 나는 뭐 I saw the bird flying. 이거 절대로 우리는 자 얘들아 우리 약속해. I saw the bird flying의 뜻은 나는 그 새가 나는 것을 봤다 하지 말자. 날고 있는 새를 봤다. 알겠니 얘들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나중에 뭐 그 뭐 지각 동사 다 지나간 건가? 네. 아 아쉽네. 아 그때 했었죠 나.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 나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하지 말라 하시던 거야, 교수님이? 아니요, 말 안 했고. 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고. 교수님 나는 것을 가르쳐서 들어봤어. 에이, 진짜? 그럼 교수님 잘 못 가르치는 거야. 잘 가르치겠죠? 아니, 진짜 못 가르치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포장 풀어야죠. 택배 왔어요. 택배를 탁 풀었더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 자, 말하다가 참 많은데요. 여기 뭐 쓰겠어? said 쓰겠죠. 그래서 그녀가 말했던 건 what she said made me happy. 이제 중3쯤 되면 이 말하다가 뭘 써야 될지 슬슬 됐습니까? 감이 잡혀야 돼. what she said made me happ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what she said made me happy 에다가 이제 슬슬 뭐 해볼 거냐면은 여기에 있을 놈인지 아닌지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행복해졌겠어요? 무슨 말 했는지 알고 그게 잘 이해되니까 행복해졌겠죠. 됐습니까? 의문사가 아님 증명.
됐습니까? 그 다음에 퓨 뿅 하고 X 됐습니까? 넣을 수 있는데 있으면 안 되는 좀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겠죠? 이런 거 없죠? 됐습니까? 선행사 없고 그래서 유일한 명사 관계사에서 유일한 명사들인 what을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the things that she said made me happy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장을 쭉 봤어. 그렇죠? 읽어 봤잖아, 니들. 뭐 나는 그가 나에게 충고하라고 한 것을 듣지 않았대. 그렇죠? 할까 말까?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어?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뒤에 있는가, 됐습니까? 그럼 칼질 해볼까? 누가? 나는. 오케이, 무엇을?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한 것을. 언제 충고한 걸까? 뒤에 봅시다. 듣지 않았다. 언제 안 들었대? 과거에. 그러면 얘는 뭐 해도 되고 과거? 과거 해도 되고. 됐습니까? 어느 걸 대과거로 할래? 얘를 대과거 해도 되겠죠. 이건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굳이 대과거 쓰고 과거 쓰고 안 해도 됩니다. 네. 과거 과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간단 버전은 I didn't hear it인데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I 편안하게 나 안 들었다 쓰고요. I didn't 하면서 이거는 hear보다는 저 충고는 우리가 hear 해야 되는 느낌이야, listen to 해야 되는 느낌이야. hear 해야 되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얘는 어느 것이 좀 더 나은 느낌이다? Listen to. Listen to가 좀 더 나은 느낌이에요. Hear를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았는데요.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뭐 listen to, hear my advice 하겠어. Listen to my advice 하겠어. Listen to my advice. 됐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이게 좀 더 어울립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슬슬 고학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see와 watch가 어떤 느낌이 다른지. Hear와 listen to가 어떤 조금의 느낌의 변화를 주는지 이런 것들도 스스로 아셔야 돼요. 네. 오케이, 우리가 자연과학 배우는 거잖아, 그치? 네. 자연과학 아니잖아요. 인문과학이죠. 네. 영어는, 언어는, 어문학은 사람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얘는 좀 어떤 느낌이 들도록 사람들이 자꾸 쓰고 얘는 어떤 느낌이 들도록 쓰니까 얘는 이런 느낌이고요. 자, 요거 만만치 않게 돼 있네요. 됐습니까? 그가 내게 하라고 충고한 것.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좀 어려우면 그가 누가다? 이 안에 이제 누가다를 찾아보는 거야. 누가다? 희가 어드바이즈드 한 거죠. 그럼 가만 보니까 이거 문장의 구조 어드바이즈 하란 말이죠. 그럼 어드바이즈드 미 투 두 한 다음에 여기다가 좀비 하나 쓰고 쓰면 안 된다 하고 이 앞에다가 what을 쓰면 되겠죠. What he advised me to do. 그러니까 I didn't listen to what he advised me to do. 됐습니까? 네. 퓨웅 해봤죠. 네. 조건에서 쏘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뭐 없음 확인, 명사 없음 확인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절이 와야 될 차례다. I didn't listen to what he advised me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파트는 특히 여러분들 딱 직방으로 여러분들 이번 뭐 동희는 아니지만 동희도 뭐 어차피 또 뭐 지금 만나나 나중 만나나 이거니까 됐습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딱 중간고사에 나올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학교에서 what 다 했나요? 네. 문법적으로 끝냈어요? 네. 예. 오케이. 그래서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배운 지 얼마 안 됐고 저랑도 이제 방금 끝냈으니까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가르치시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재밌게 나처럼 이렇게 막 이상하게 안 하고 됐습니까? 나처럼 스파르타 식으로 안 하고 학교에서 뭐 얘들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뭐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되는구나. 아쉽네. 그런 거 좀 하면 진도도 천천히 가고 좋을 텐데 그치? 됐습니까? 그건 안 되는구나. 오케이, 하여튼 서로 오버랩 시키단 말이야. 서로 겹쳐서 뭐 학원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던데 뭐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한 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게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고 서로 겹쳐서 뭐 또 누구는 뭐를 빠뜨렸거나 누구는 뭐 뭐를 또 뭐 안 빠뜨리고 뭐 더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속적 용법은 내가 유일하게 일본, 이 여기 써있는 건 전부 다 일본어 책을 갖다가 우리가 번역해서 쓴 거라고 했고요.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뭐 양보의 접속사 이런 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서 왜 마음에 드냐? 말 그대로 계속 해석하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녀에게는 딸이 3명 있는데 그리고 걔들은 뭐 그러나 걔들은 못생겼다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계속적 법이고 형태적 특징은 근데 좀 뭐 우리 관계사 파트가 좀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짜재부리한 이거 생략 이거 생략 안 돼 동사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주격 관계 되면서 하는데 뒤에 나온 동사가 앞에 안만 길어봤자 긴데 왜 like야 likes 해야지 뭐 이런 짜재부리한 규칙들 때문에 좀 짜증나죠. 그 중에 하나 계속적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형태적 특징은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는데 그런데 무슨 관계대명사 중에 누구는 that은 계속적 용법에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걸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놓지 마라 that 앞에 쉼표 못 쓴다 라고 할 가능성이 많아. 근데 그거는 8분의 1만 맞는 거야. 8분의 1 대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8가지 종류가 있는데 됐습니까? 그 중에 뭐 많잖아. 손가락질하는 대부터 지금 겁 만드는 데 뭐 많잖아.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쯤이면 몇 개쯤 배웠을까? 한 소댓 배웠잖아 학교에서. 네. 그쵸, 소댓도 배웠고 소댓 붙어 있는 건 아직 안 배웠지? 네. 소댓 붙어 있는 거 있고. 한번 얘기했나요? 뭐 I went there so that I could meet my friends. I went there. 내가 뭐 했다? 거기 갔대. So that I could meet my friends. 친구들을 만나기 위하여. 친구를 만날 수 있기 위하여. 어? 뭐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To meet my friends. So that이 붙어있고 주어동사 나오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됩니다. 뭐 그런 것도 한번 얘기했나? 제가 한번 얘기했나? 학교 선생님도 얘기했나?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뭐 교과서에 나왔던 거 아니고 그냥 말씀하신 건가요?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배울 날이 올 거고요.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 보니까 그 강조구문 이번에 하잖아. 네. 저 그 몇 과였더라? 다음 과였나? 이과였나요? 강조. 아, 이과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대시 하나 얹어집니다. 됐습니까? It that 강조구문에 that.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이거. 어떤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잘한다면 문장에 6가지 질문만 잘 던져서 착착착착 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것도 무슨 능력이 뒷받침해줘야죠? 해석 됐습니까? 뭐 하여튼 뭐 끊어읽기 잘 되면 이때 강조구문 목표가 아닙니다. 그때 대세를 하나 더 배우게 되겠네요. 동희야. 네. 니들은 학교에서 요새 문법 뭐 배우냐? 학교에서 물어봤다. 어허이. 여긴 어디 난 누구 하고 있냐 너? 어? 아니 수업 듣는데. 또 애들이 너무 떠들지. 잠시만요. 교과서까지 챙겨와야 될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네요. 그쵸? 아, 쌤, 저희 접속사, 웨더 이프랑, 그리고, 투 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 그게 몇 과인데, 1과야? 네, 1과요. 그러면은, if, whether는, 우리가, 니들 그러면 간접의문 배운다는 얘기지, 그치? 그렇죠. 간접의문 배우고, 그 다음에 투 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은, 우리가 자세하게, 얘는, 내가 좀 디테일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얘는 디테일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뭐니? 이과는 안 맞습니다. 뭔지 미리 보자. 잠시만요. 네. 내가 볼게. 5형식이다 5형식. 사역 문제 네. 들어가는 거. Make A do, Let A do,
Have I do 시키다. 그 다음에 아 니들이 so that이 여기 나오는구나. 자, 이 문장 여기 나와 있는 거 My father made me a bowl of chicken soup. 아빠가 나한테 한 사발에 닭죽을 만들어 줬는데 so that I could get well. 내가 회복하게 위하여야. 이거 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자, to 아 이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for me to get well로 바꿔 쓸 수 있어. 의미상의 주어 for me 쓰고 to 부정사 to get well 써서 내가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네. 오케이. 어쨌든 너도 대시 하나 얹어지네. 새로운 대시. 그렇죠. 너는 so that 붙어 있는 소대, 떨어져 있는 소대, 원인과 결과의 소대 말고 뭐뭐 하게 하려고라는 소대 붙고요. 너희들은 it that 강조 구문에 대시 얹혀지네요. 그러면 that 맞습니까? 뭐 that 이거 뭐 발음이 이쁜가요? that 네. 발음도 별로 안 이쁘고 뭐 생긴 게 이쁜가요? 생긴 것도 안 이쁘고 뭐 발음도 별로 안 이쁜데 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뭐 걔가 뭐 문장을 끌고 다니게 간 뭐 어쨌든 문장을 끌고 다닌 순간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고요. 계속 적용법은 아까 뭐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hat을 다시 한번 되돌려 보면 이거랑 뭐 비슷하게 배울 수 있다 했습니다. 이런 that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안 되는 경우로 나뉘었었죠. 얘는 뭐 사람 사물이 동시에 저기서 뛰고 있는 개랑 보이를 봐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좀 지저분하게 말았어. 일단 뭐 the first, the best, the only 바로 그 the very, the s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l, no, any 그 다음에 무슨 thing들이 선행사면 that을 선호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몇 개 가르쳐줬더라? 2개. 뭐하고 뭐 가르쳐줬더라? 일단 여기서 하는 계속형법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신대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뭐가 붙었다. 이것도 마찬가지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쉼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형태적으로는 맞습니까? 이거 분명히 그럼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안다 했죠? 이렇게 됐습니까?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얘기 안 하다가 이제 니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무슨 적용법이야? 제한적 용법이야. 내가 그동안은 계속 이거 관계대명사도 할 때마다 내가 제일 많이 그리는 기호가 이거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걸 보고 여기서 뭐 제한적 또는 한정적 어떤 시적 용법이다. 그니까, 쉼표가 없는 거. 지금까지 배우는 거. 근데 애들은 계속 해석해야 돼. I like this show. 나 이 쇼가 마음에 드는데, because it is very exciting. 재밌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애들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해보라고 했는데, 재밌는 거 있나? 여러분들 이거 해봤을 텐데 선생님이 이걸 이제 하면서 몇 번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할까 얘들이 맞게 했을까 틀리게 했을까를 몇 번을 내가 기대를 하면서 볼 거냐 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쭉 보니까 요거 할 때 좀 그렇죠 눈빛이 반짝반짝 하겠죠 요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할 때 아 얘들 똑바로 하나 보자 막 이랬죠 그렇죠? 그러면 또 몇 번도 그럴 것 같아요? 4번? 1번? 4번? 5번? 5번인데요? 예.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순간 여기에 4번에 여기 봤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은 그럼 어디 보라고 그러겠어? 여기 봤어요? 네. 됐습니까? 여기 만약에 자 3번과 5번의 공통점은 여기에 쉼표가 없었다면 여기에 쓸 어떤 녀석을 뭐 할 수 있었어? 생략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략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도 계속적으로 보면 생략 안 돼. 됐습니까?
왜안돼요?자왜안되냐고혹시묻는다면내가지금우리가배우는게계속적용법에관계대명사는뭐플러스뭐로바꿔쓸수있다그랬어플러스대명사라며그러면얘를생략해버리면뭐랑뭐가날아가버려접속사랑대명사접속사랑대명사가같이날아가버렸어왜안돼요왜몇문장에붙인몇문장을붙이는데두문장붙이는데접속사없으면돼안돼그다음에명사가없어졌대명사도없어져버렸대뭐아니면뭐아니면뭐가사라지는거야주어아니면목적아니면보호가사라지는거잖아그러니까목적격이라도생략안됩니다그러니까규현이깜짝놀라네그쵸이사실을듣고규현이깜짝놀랐어그래서그러면서열심히필기했어그래서아주좋은태도죠그쵸아나이거몰랐는데써놔야되겠다복습하겠다는얘기죠복습하면서한번더보겠다는얘기죠됐습니까 오케이자그럼보겠습니다자1번 Mr. Park likes this movie 당연히답은뭐겠다 which is very interesting 그렇죠그리고내가이제내가추가로준숙제해하면서시큰둥하겠죠됐습니까그래서뭐라할건데아이것도약간좀그렇다약간두근댄다그렇죠그럼가볼까요 Mr. Park likes this movie because it is very exciting 이죠그래서얘는 which 는일단얘는안되고요여기형광팬이야그러니까그래서얘는 because it is 근데 because 말고 for it is very exciting 되고 as it is since it is 이런것들도가능하겠죠자어떤질문에대한대답이합당합니까 이대답듣고싶어뭐라고물을건데Because it is very exciting. 그것이엄청재밌기때문에어떤질문에대한대답이야그렇죠왜좋아하냐고묻겠죠네그렇습니까박씨아저씨는이영화왜좋아해그러니까재밌기때문에좋아하지그렇습니까그래서얘는접속사플러스대명사인데근데그것은이유를얘기하는접속사들이좋겠다여러분그리고여기에서 for 가전치사가아니라처음등장했어 for 가지금까지는전치사로만만나봤습니다여러분들 for me, for you 이렇게근데 for 도가끔씩자주는아니지만이렇게접속사로쓰일수도있습니다뒤에주어동사가와서누가뭐뭐하기때문에라는뜻으로됐습니까네오케이이번체크표시안했네요됐습니니까네오케이그나저나이거확인해야되는거아니에요너무뻔해서확인하나말려에밀리의성별그렇죠에밀리성별은당연히뭐겠다그렇죠됐습니까자그래서일단답은 No, Emily, whose mother is a doctor in Japan 그래서얘가계속적용법이니까해석을어떻게하라고요나는에밀리를아는데그녀의어머니는일본에서의사를하신다일본의사다됐습니까자그럼이제그거하겠죠됐습니까그러면어떻게된다I know Emily and her mother is a doctor in Japan. 그래서얘는뭐로바꿔쓸수있다 and her. 됐습니까에밀리가뒷문장에들어갈때 she, her, her 중에 her 가됐죠그러면얘를보고무슨격관계대명사고소유격관계대명사고앞에쉼표가 and her 로바꿔썼다는얘기는얘를보고소유격이고관계대명사를라는역할을한다라는얘기고됐습니까오케이그러면이거를틀리게만드는방법두가지가있습니다이문장을잘못쓰는두가지저틀리게해놓고완전틀렸냐물어봤을때틀리게되는첫번째방법은 I know Emily 지금틀린문장쓸거예요 and whose mother is a doctor in Japan 이렇게하면당연히안됩니다됐습니까왜안되냐면여기에다가얘를썼으면관계대명사를쓸수접속사를썼으면얘가뭐가돼야된다는얘기야 her. her 가되어야만된단말이야、네、접속사를썼으면주어동사를써야지관계사를썼으면안되는거야그래서요렇게해야되지요렇게하면안된다안되는것도눈여겨보지마세요、네、이거여기서봤는데이거맞는건가이러지마세요이러면안돼그다음에또다른틀린버전은뭐가있겠습니까얘가없는데
얘가 뭐인 경우? her인 경우. 됐습니까? 지금 두 문장을 붙여놨는데 본드를 안 발랐죠. 그렇죠. 본드가 뭘 의미하는 거야? 문법적으로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 없으면 이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됐습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and her mother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답부터 먼저 하면 yesterday I met 미안 she met Logan in for a year. 됐습니까? 그래서 어제 뭐 해석하면 어제 그녀는 로건을 만났는데 그녀는 동안 보지 못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로건은 성별이 뭘 것 같아? 남자겠죠. 그러면 뒷문장 들어갈 때 뭐 아니면 뭐가 될 건데? his 아니면 him이겠죠. 순서대로면 he, his, him 중에 하나인데 여기 뭐 하늘에서 이렇게 여기 요 위에다가 이제 힘을 딱 들고 뭐 he 아니면 his 아니면 힘을 딱 들고 어디다가 뭐를 딱 알맞은 거 집어넣으면 되죠? 네. 됐습니까? 네. 그럼 좀비를 굳이 쓴다면? she부터 하세요. she hadn't seen him for a year.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어서 뭐 할 거니까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Yesterday she met Logan and she hadn't seen him for a year. 그래서 얘는 and로 쓰고 여기다가 분명히 이게 로건이 선행사니까 여기 어디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갈 자리는 여기죠.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을 yesterday she met Logan and를 썼으면 him을 꼭 써야 돼. and she hadn't hadn't seen him for a year 하든지 아니면 him을 안 쓰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and를 쓰면 안 되고 whom을 써야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여기에 whom 뒤에 요거 봤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그쵸, 안 속네. 아, 옥장판 판매 실패. 제가 한 명 사갔어. 아싸. 됐습니까? 안 된다 했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얘가 사라지는 순간, 뭐가 사라지는 거하고 똑같다? and 힘이 사라지고 있죠. 안 되잖아. 됐습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본드도 안 바른 데다가 불완전하게 만들어 버렸어. 두 가지 잘못을 동시에 해버립니다. 나는 한 글자를 안 썼을 뿐인데. 됐습니까?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뭐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만났는데? 무슨 시제 만났는데? 과거 몇 달 만났는데? 그 이전에 못 봤었다. 그러면 과거 완료도 이런 경우에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쓸 수가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네. 됐습니까? For a year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완료 계속이죠. 동안이라매. 동안을 그림으로 그려볼까? 현재 완료면 요렇게 동안이죠? 네. 근데 과거 완료니까 아유 좀 더 써야 되네. 요렇게 동안인 계속 경험법입니다. 됐습니까? 만났던 시점 이전에 어떤 덩어리 동안 계속적으로 못 만났었는데 어제는 만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얘 같은 경우에 4번 같은 경우에 원래는 하면 안 돼. 그걸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어땠다면 그걸 하라고 했을까? 만약에 얘가 없었다면 그걸 하라고 했겠지. 그쵸? 얘랑 얘가 없었다면 그걸 하라고 했겠지. 뭘 하라고 했겠어? 뭘 하라고 했겠어? 얘랑 이 쉼표랑 저 쉼표가 없었으면 내가 그걸 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하라고 했겠어? He didn't finish his homework가 되는 거지 이 경우에는. 그쵸? 맞습니까? 자, 이거 지금 왜 얘기하고 있냐? 이게 없었다면 내가 끄덕이기를 이렇게 할 거고 He didn't finish his homework를 할 거고 우리가 좀 있다가 아 얘도 약간 두근두근이다. 그치? 얘도 약간 두근두근이다.
여러분들 이전에 계속해서 관계사가 이렇게 중간에 있을 때 어떻게 둘러분리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붕, 쏙 이랬죠. 쭉 가고 쏙 빼라 그랬죠. 알겠습니다. 얘도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좀 이따 그거 할 때. 똑같아요, 원리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뭐 얘도 뭐. 됐습니까? 근데 이따구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모임을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얘가, 그걸 문법적으로 하면 얘가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임을 증명해야 돼. 그건 좀 이따가 쭉 가고 쏙 빼면서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의 해석은 요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요. 계속적 용법이라는 문법을 배울 때는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냐? 앤드루는 서둘렀는데 숙제를 못 끝냈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에요. 앤드루 서둘렀는데 숙제 못 끝냈어. 됐습니까? Be in a hurry 하면 서두르다라는 표현을 할때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앤드루 서둘렀는데 숙제를 못 끝냈다니까 얘는 에이 벌써 다 해버렸네. 서둘렀는데. 됐습니까? 다음 과정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다음 과정 해볼까요? 그래서 뭐? She his homework although he was in a hurry. 됐습니까? Andrew didn't finish. 자, 지금 방금 우리가 뭐 우리 얼도 배운 적 있죠? 또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아이고야, 가리네.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것들 같은데. Andrew didn't finish his homework although he was in a hurry. 자, 우리가 앞에서는 although를 위해 설명할 때 나온 적이 없어. 그쵸? 앞에서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and 아니면 but 아니면 for plus 대명사라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는 왜 and도 아니고 but도 아니고 for도 아니냐면, but 쓰고 싶어? 알겠어? 그럼 but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동사가 너무 많다.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지? 됐습니까? 얘는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ndrew was in a hurry.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he didn't finish his homewor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서둘렀지만 그러나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저것만 쳐다보고 있죠 또? 됐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겠다라는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슴 두근두근, 아유, 가슴 두근두근 할게두 개나, 두 가지나 있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my father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아! 이게 나왔네? 아, 역시 중3이니까 이것도 나오네. 오케이. 됐습니까?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일단, 정답부터, 답부터 쭉 골라서 읽으면, My house, which my grandfather built, needs repairing. 됐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이제 얘를 해야 되는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해야 되는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는 쭉 가고 쏙 빼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걸 할때 여러분들이 and를 써야 될지, but을 써야 될지, because for를 써야 될지는 준비됐나요? 됐습니까? 좀 애매하다, 근데. 그치? 됐습니까? 자, 일단 해석 먼저. 지금 이 상태에서 해석 먼저 하면 어떻게 해석해라? 나의 집은 우리 할아버지가 지으셨는데. 그렇죠. 수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나의 집은 할아버지께서, 조부께서 지으셨는데 수리가 필요해. 됐습니까? 자, 그럼 약간 애매하긴 한데, 뭐, 할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수리가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지었기 때문에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지었으나 수리가 필요한가요? 그것도 좀 별로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까? 거기다 but을 쓰면 좀 어색한 이유는 할아버지가 지었으면 고작 뭐 수리가 필요할 리가 없던데, 뭐, 애매할 때는 and예요.
됐습니까? 애매할 때는 엔드야.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간다? 쭉 가고 쏙 빼면 되니까 my father 아 미안 my house needs repairing and my grandfather built it. 됐습니까? 네. 엔드를 쓰는 순간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야 얘가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접속사 역할만 하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명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My house needs repairing and my grandfather built it. 나의 집은 수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그걸 지으셨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and 플러스 it인데 여기다가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내가 가슴 두근두근 했던 이유는 얘를 목적어 자리에다가 제대로 집어넣어 주는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지 않았어? 자 need는 누구처럼? need는 want처럼. 그렇죠. 틀렸네 그러면. to repair 해야 되겠네. 그렇지? 책이 잘못됐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전에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부분만 떼서 문장을 만들, 아까 여러분들 써봤는데요. My house needs repairing.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my house가, 이렇게 하면, 얘는 동명사지만, 됐습니까? 동명사지만, 얘를, 현재 분사로 형태적으로 착각할 수 있겠죠. 현재 분사면 얘가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 형태가 마치 뭐처럼 착각될 수가 있냐면 나의 집이 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처럼 보여. 근데 my house가 리페어를 해? 리페어를 당해? 당해요. 리페어를 당하죠. 게다가 여기에다가 얘는 분명히 want처럼이라 했었어.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얘는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my house needs to be repaired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에 다 맞아 들어가요. 왜냐하면 want는 아니 need는 want처럼 to 부정사의 명사형법만 목적으로 가진다며. 그 다음에 my house가 repair를 해 repair를 당해. 자 얘만 술이 되니죠? 네. 요거 합치면 술이 된다죠? 요거 합치면 술이 돼? 는 거. 그러니까 my house needs to be repaired 하면 나의 집은 술이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표현이 되죠.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남아있는 찌끄러기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need 뒤에 동명사 need는 원칙적으로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가지는 게 맞는데 얘를 억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게 되면 어떤 의미를 합류하게 된다? 능동적, 수동적? 수동적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집이 수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to be repaired는 원칙.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는 놈들이 많아서 생겨난 새로운 규칙. 이런 찌끄러기 문법 하면은 여러분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있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씨. 얘가 이렇게 쫄아가네. 그렇죠. 네. 똑같습니다. 인간이다. 그렇죠.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야, 똑같은 얘기 앞으로. 이게 두 번째잖아. 네. 어디 모른 척 해. 됐습니까? 다섯 번 더 할 거니까 그 안에 외우세요. 됐습니까? 두 번째잖아. 처음 들어요, 이거? 아니, 처음 듣는다고? 그랬어. 아, 고1들한테 얘기했었구나. 아, 미안. 니들은 처음이야. 됐습니까? 니들은 처음이야. 카운트 해놓을 거에다. 선생님이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 거다 이러면 설마 그걸 순진하게 다 믿는 사람은 없겠죠. 오케이. 오케이. 뭐 크게는 세 번 정도 차이 날 수도 있고요. 적게는 한두 번. 그래도 네 번 이상은 차이 안 납니다. 내가 근데 이거는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야!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몇 번째 얘기하는 건데 몰라!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이러면 서로 짜증만 나잖아. 네. 그렇죠?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무슨 짓을 하느냐? 생각하고
그렇죠. 추억을 회상하겠죠. 아이, 저 새끼 지금 사장 사기치는 거 아니야? 진짜 세 번째 맞아?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자꾸 회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다가 뭐 진짜 아 맞다. 그때 그랬던 적 있는 거 같아. 이러면 더 기억이 잘 나겠죠. 됐습니까? 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미치신 부분에 유의해라. 그래서 thoughtful 찾아봤나요? 네. 뭐 뜻이 뜻이? 인정 있는. 네? 인정 있는. 인정 있는? 아, 알겠습니다. 사려 깊은 생각이 많은 구글 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얘는 계속 정보법이니까 해석하면 She likes him who is very thoughtful at soon. 누가 뭐한대? 그녀가 그를 좋아한대. 그 사력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유를 계속 정보법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붙여놨죠? 네. 그러면 여기 F 쓸래? A 쓸래? S 쓸래? B 쓸래? B요. 어, 되게 경제적이시네요. 그래서 되게 어 B? 오, 연필 심이 좀 많이 남아 놓으시나 봐요. 옛날부터 아, 옛날 거 구관이 명관이다. 오케이. 그럼 저는 뭐 새로운 거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을 쓰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뭘 쓰겠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she likes him for he is very thoughtful. 이외에 because, as, since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틀린 버전들 여기에 for나 and나 but이 있는데 who 쓰면 안 돼요. 반대로 얘가 없는데 she likes him, he is very thoughtful도 안 됩니다. 관계사는 뭐랑 뭐를 잡아먹었다? 접속사와 명사를 대명사를 잡아먹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됐습니까? I tried to change his mind which I found impossible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얘는 뭐 답부터 하고 나서 얘는 이제 여러분들 처음 만나는 거라고 했었어요. 얘를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한테는 몇 번째 it을 가르쳐 주는 거냐? 네 번째 it을 알려주는 거야. 됐습니까? 네 개나 배웠어? 세 개 뭐였지? 그거 인칭 대명사 I like it 할 때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is very cold 할 때 it 그렇죠?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finish your job on time 가주어진 주어의 it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it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t that 강조구문 할 때 it 해서 다섯 개의 it을 완성시킬 거예요. 자, 일단 해석하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이제 뭐 형합에 치려놨으니까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I가 tried 했다. 에이, 우리말로 해줘야지 이런 거. 내가 노력을 했다. 그렇죠. 시험 삼아 해봤다 아니죠. 네. 내가 노력했다. 무엇을?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아니,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었다. 그러면 얘는 내가 여기에 impossible 했으니까 이 found의 뜻을 제발 무슨 초딩들처럼 맨날 그 뜻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초딩들처럼 하면 뭐? 그렇죠. 발견했다, 찾던데 여기는 분위기상 뭔 뜻이야? 깨달았다, 알아차렸다죠. 네. 내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됐습니다. I tried to change his mind.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가 어울리죠. 그러나 impossible라는 사실을 found하게 됐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해석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but I found it impossibl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예방 접종 하나 할 건데요. 오케이, 어떤 예방 접종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응용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겁니다. 나는 그 방이 비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누가 다 그 방은 비어 있었다. 그래서 맞잖아요. 네. 됐습니까? 누가 다 I가 found 했다. What? The room. Empty. 됐습니까? So the room was empty. 몇 형식?
5형식 5-2 make 해가 done. 됐습니까? 그렇죠, 조혜야. 됐습니까? 자,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버전으로 이걸 바꿔볼게요. 나는 무엇이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떤 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됐습니까? 뭐 우리말로 쓰기 좀 어색하네. 뭐 우리말스럽게 다 쓸게요. 됐습니까? So? So? 그의 마음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면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그의 뭐 소울을 이제 영어로 써볼게. 소울을. 그러면 그의 마음 바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To change his mind is impossible. 됐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시제 파운드니까 워드가 낫겠죠. 자, 이거를 왜 해보느냐. 됐습니까? 그러면 so to change his mind was impossible 된다는 얘기는 얘도 이제 바꿔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씩. 내가 깨달았다는 건 똑같은 게 이 부분 놔두고 얘를 뭐로 바꿔야 돼? Change his, to change his mind. To change his min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MP는? Impossible. 그러니까 이 표현도 5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나는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게 깨달은 거. I found to change his mind impossible. 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써. 그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는 좀 벌거치니까 잠깐 치우고요. 안만 길어봤죠? 네. 그렇죠. 난 그게 불가능한 건 깨달았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게 없으면 의미 전달이 돼 안 돼? 네. 안 되잖아. 그럼 얘를 어디다 갖다 놓을 것 같아? I found it impossible to change his mind.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예방 접종 받으세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게. 뭐라 그럴 것 같아. 아 좋아. 신동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 안해. 신동이. 네. 얘를 보고 뭐라 그럴 것 같냐고. 그러게요. 이진다. 가 목적어. 누가 얘를 보고 가 목적어라고 하면 가 목적어. 파운드에 목적어잖아. 네. 야, 이래다 듣고 싶어 물어볼 건데 What did you find impossible? 무엇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니? 이 파운드가 동사고 동사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이런 걸 보고 감옥적어. 그럼 얘를 보고는 당연히 뭐라 부르겠어? 진목적어. 됐습니까? 감옥적어, 진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자, 감옥적어, 진목적어가 so를 쓰니까 자, to change his mind was impossible. 이게 씁니까? 이거 안 쓰잖아. 우리 실제로 쓰는 건 어떻게 써요? So it was impossible to change his mind. 이게 쓰잖아. 그쵸?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면 모든 it을 다 배우는 거예요. 다섯 가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그냥 예방접종이에요. 정식으로 아직 한 건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감옥적어, 진목적어는 5형식 문장이라야 돼. 알겠습니까? 5형식 문장에서 무순어가 길어져서 목적어가 길어져서 목적격 보호의 등장을 방해하면 문장의 해석이 어려집니다. 여기 다시 원래대로 해볼까? 읽어도 이상해. I found to change his mind impossible. 이러면 내가 발견했다.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발견했다. 갑자기 불가능한 일 해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말을 던져놓느냐. 난 그게 불가능한 거 알게 됐어. 그거 뭐 to change his mind 하는 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감옥적어,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뭐 한 가지 예방접종을 해봤고요. 얘는 감옥적어는 아닙니다. 지금 to change his mind가 안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냥 목적어고 가리키는 건 얘를 앞에 나왔던 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해석은 내가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했다면 얘를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착각할 수 있는데 얘는 문법적으로 왜 해석은 뭐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하여 왜 바꾸기 위하여 노력했다 애썼다라고 해도 되는데 우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 됐습니까? 나는 그의 마음 바꾸는 것을 뭐 했다? 노력했다. 그래놓고 트라이는 누구처럼 뭘 고민합니까? 트라이처럼이죠. 딸린 식구가 누구였어? 리멤버 됐습니까? 오케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다올수 있는데 다올수 있는데 하면 일단 여러분들 모두 있었어요. 라이크가 있었죠? 그쵸? 걔는 뜻이 안 바뀝니다.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였어. 근데 얘도 다올 수, 목적으로서 다올수 있는 건 맞는데 try의 또는 forget의 remember의 뜻이 달라지는 쪽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Evan passed the driving test which surprised everyone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에 surprised의 뜻은? 오케이. 일단 그래서 Evan passed the driving test which surprised everyone은 똑같은 표현이 뭐고 Evan driving test 오케이. 문제는 제대로 풀었는데 해석이 안 되나요? 그러면 surprised의 뜻은? 놀라게 했다죠. 놀라게 했다. 서프라이즈의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이죠. I am surprised 할 때는 입장 바뀐 어떠시죠? 서프라이즈의 뜻이 뭐니까? 예, 과거형이죠. 놀라게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문장의 해석을 위에 거 해석하면 에반이 뭐 했고? 해석하라니까?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셋 중에 뭐가 어울리는지 봐야죠. 뭐가 어울리니까?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에바는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했고 그리고 그 점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 얘는 뭐 대신 왔어? 오케이. That Evan passed the driving test. 대신 맞죠. Evan이 뭐 했던 거? 드라이빙 테스트를 통과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앞 문장 전체 대신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nd가 있으면 안 돼.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의 역할을 한다고?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됐습니까? 여기에 엔드가 없으면 안 돼. 알겠습니까? 본드 안 발라서 가방에 가방 안에 본드 다 처발처발돼. 아참 그건 두 군데 발랐을 때지. 뚝 떨어져 그냥. 알겠습니까? 안 붙어 있어. 마침표 써야 돼. 쉼표 아니고. 그다음 나는 그 사람에게 말했고 그는 그 문제를 설명해 줬다. 됐습니까? 그래서 I spoke to the man man who explains the problem. 오케이. 그래서 스포크 봤어요. 이는 who explained the problem. 자, 그래서 어떤 문법하고 어떤 문법은 무엇을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는 뭐가 몇번 등장하니까 주동이 두번 나오니까 맨날 시제 신경 쓰라고요. I spoke to the man who explained the problem. 바로 해볼까요? 다음 과정. 여기 문제. 그래서 또 다른 번은 I spoke to the man and he explained the problem. and he로 바꿔 쓸수 있죠. and he. 가슴 두근두근 안 했겠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라서. 됐습니까? 그다음에 도매는 he, his, him 중에 he가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정답. 나는 비싼 호텔에 머물렀지만 그 호텔은 매우 더러웠다. I stayed at an expensive expensive hotel. hotel. was very dirty. 그러니까 뭐 이게 호텔 사물이니까 which 또는 that 또는 주격이니까 생략 안 되겠죠. 그래서 that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김다수 옥탑판 샀고 김규현 옥탑판 샀고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잘 팔린다. 됐습니까? 신동이 너도 옥장판 샀냐? 어? 뭐래 이거? 뭐래? 여기 댓도 되지 그치 동이야? 네. 어, 그래. 오케이. 옥장판 3개. 개코라 그래라 이 새끼야. 지금 무슨 조업법이야? 계속 조업법이야? 네. 대신 되긴 뭐가 돼? 오케이. 그러면 그 버전 가볼까요? 그렇죠. 해석이 있으니까 너무 편한데. 그래서 I stayed at an expensive hotel, but it was very 됐습니까? 뭐 가슴 두근두근 안 했겠죠. 다음 계속해서 다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용서했는데 그녀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이거 좀 이따 그거 할 때 새로 만난 거 합시다. 뭐 저 길이도 적당하고 좋잖아.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버전은 뭐고? Her father forgave her. Who asked him forgiveness? 그렇죠. Who? 오, 잘했네요. Asked죠. Who asked him forgiveness? 됐습니까? 구하다가 뭐지? 구하다. 구하다가 다른 말로 구하다 모르겠으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했기 요청했기 때문이라면서 요청하다는 또 뭐지? 제가 여러분들 초딩 아니죠? 에스크를 맨날 물어보다 하지 말라 그랬어. 네. Ask A to do 무슨 뜻이었어요? A에게 뭐 하는 것을 요청한다. A가 뭐 하는 것을 요청한다? 그래도 뭐 목적어니까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는 누가 뭐뭐 하길 요청하다 이렇게 했대고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청하다 했대고요. Okay. Her father forgave her. 그러면 그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적당한 길이에 새로 만난 그 녀석 쓰겠습니다. 그래서 Her father forgave her for she asked him forgiveness. 됐습니까? For she asked로 바꿀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Okay. 자, forgiveness라는 뭐 이런 단어도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Forgiveness는 명사고요. Forgive가 동사고요. Forgive의 3단 변신은 give 들어있으니까 forgive, forgave, forgiven. 됐습니까? Forgiven의 뜻은 뭘까요? 용서받은. 네, 잠깐만. Forgiven은 몇 번째 녀석이니까?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니까, 그렇죠. 꿈은 뭐 우리말로 하면 그거니까 뜻이 뭐겠어? 용서받은. 용서받은이죠. 네. 됐습니까? 입장 밖엔 어떤 시잖아요. 네. 오케이. 그다음 계속 사라와 나는 같은 반 친구 나 그녀 좋아한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부터 따지냐면 맨날 따지는 게 뭐야?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but 쓰지 않겠죠. 일단 but 안 쓰는 버전 하면 잠깐만. Sarah and I 안만 길어봤자 We are classmates. We are classmates. Who don't like her? Who don't like her? 아닌가? 난리 났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 버전은 쓸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번을 쓸 수가 없는 이유는 지금 이게 계속해서 기본적으로는 문법이 우리가 무슨 문법이니까 이 전체 문법이 뭐야? 큰 제목 관계사죠? 그럼 이렇게 쓰면 얘가 선행사죠? 그쵸? 그러면 얘가 they don't like처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쵸? 이번은 쓸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씁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오라고 했다. Who I don't like her. 어, 옥장판 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네. 됐습니까? 무슨 허야 허는. 됐습니까? 그런데 이 버전도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의 제목이 뭐라고? 관계사. 그럼 또 얘한테 가볼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선행사.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에 들어갈 때 뭐 아니면 뭐야? 위 아니면 클래스메이트.
그렇죠. 뭐 we 아니면 our 아니면 us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껏해야 그거 중에서 기껏해야 가능한 거는 이거에 이거 정도가 가능할 건데 우리를 안 좋아한다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지금 애초부터 어디가 잘못됐다? 얘가 잘못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행사를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 세라를 만들어줘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세라로 선행사를 만들어주면 조금 까다롭긴 하네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만들기는. 됐습니까? 오케이. 선행사를 세라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누가다? I am pregnant. 오케이. Sarah is in my class 할 거고요. 됐습니까? Sarah is in my class 할 거고요. 그쵸? 만약에 얘랑 얘랑 지우면 얘랑 얘랑 지우면 그걸 하자 그랬겠죠. 뭐 하자 그랬겠어? She is in my class 하자 했겠죠. 그쵸? 그 말은 내 커서를 여기다 옮기겠단 말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이거 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커서를 일로 옮기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한 칸 띄우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뭘 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겠단 말이죠. Sarah, who I don't like is in my class. Sarah는 내가 안 좋아하는데 우리 반에 있어. 이거의 제목이 뭐다? 관계사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의야? 네. 그래서 이거 됐대지? 아니요. 안 돼? 그렇죠. 네. 훔 되지? 아니요. 또 탈았어. 아싸. 아스. 무슨 격관계 대명사? 목적 격관계 대명사로 내가 훔 못 쓴다고 한 적 있나요? 계속 연결해서? 그런 거 없잖아.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또는 뭐, 후 또는 훔. 여러분도 이제 옥장판이 팔리나 안 팔리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셨군요. Sarah, whom I don't like is in my class.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Sarah is in my class, but I don't like her. 쭉 가고 쏙 뺐죠. 이런 식으로 작문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했죠. 쉼표 두 개 쓰는 버전이 만약에 싫다면 뭐 평범하게 뒤로 보내고 싶다면 뭐 I am a class. 이게 좀 이상한데. 또 same. 지금 어짜든동 누구를 어디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어? 세라를 뒤로 보내려고 애쓰고 있는 거야. I am in the same class. 그렇죠. With Sarah. 그 다음에 who I don't like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무셔. 그러니까 아 쇼한다 쇼해.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쇼를 하니까 그만큼 중요하고요. 많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라고 이러고 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됐습니까? 아, 섞어서 하는 것 같네. 잘 기억해 두세요. 뭐 그렇게 뭐 그 저 관계사 파트는 선생님 뭐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기본적으로 크게 어렵지도 않은데 뭐 이상한 짜잘한 규칙들이 많아. 뭐 생략이 되니 안 되니 뭐 쓸 수 있니 없니 그것도 뭐 뭐 한 가지 정도면 모르겠는데 특히 뭐 선행사가 뭐 사람인데다가 얘가 목적격이면 뭐 내가 나중에 이제 교과서 가지고 이거 하면 뭐 이거 알맞은 거 모두 골라라 하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이제 그 버전 만들잖아. 그렇죠. 그러면 막 타이핑하기 귀찮아 죽겠어. 관계대명사 나오면 내가 who, whom, that, 위치 생략 써야 돼. 컨트롤 C, 컨트롤 V 할까 싶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더 넣겠지. 이제 what 또 넣겠지. 이제 what이게 대시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짜질부리한 규칙들이 좀 많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런던에 산다. 그러면 앞부분에 일단 딱 봐도 얘로 시작했고 그 다음 뭘 쓸 거고
have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뭘 쓸 거고 a friend. a friend를 쓰고 아 다행이다 그래서 왜 다행이다? 내가 적절한 뭐를 만났다? 선행사를 만났죠 끝에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 놓고 who lives in London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동희야 네 그쵸 요거 되죠? 아니요 붐 되죠? 네 아싸 또 팔았다 아 진짜 어? 어 저 아저씨 아저씨 네 뭐예요? 얘 뭐예요? 아 보이냐고 네 어 눈 달렸으니까 보이지? 무슨 네. 관계대명사야? 주격이요 알겠습니까? 되게 뭐가 돼 아우 너 동이 너 나중에 너 20살 되고 너 독립하고 막 이러면 나한테 네 사는 곳하고 연락처도 꼭 얘기해줘 나 영업하러 갈게 그때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뭐 머리 히끗히끗하고 막 주름 쩌글쩌글한 할아버지한테 누가 와서 영어 배우고 있어 그치? 그래서 할배들은 뭐 영어 수업 하겠어요? 옥장판이나 팔러 다녀야지 그렇죠? 그러면 니네 집엔 꼭 갈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해보면 뭐 여기에 살기 때문에 친구죠 살기 때문에 친구인 거죠. 아니요. 친구가 있는데 그러나 런던에 사는 거죠. 아니요. 그죠. 그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앤드 히나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히나시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는 뭔 얘기했냐. 자 여기서 살포시 포커스 58이 뭘 것 같아? 그렇죠. 아, 그거예요? 아, 이게 누가 있다고 그래 놨어. 에이, 마음에 안 드네. 나가 어쩔 수가 없네. 그러면 이거를 57을 관계 대명사에 생략을 하고 58을 이걸로 하지 그랬어. 그렇지? 순서가 좀. 그렇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 설명할 때 뭘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맛있겠다 이거 설명할 때 자꾸 뭐 얘기했습니까? 달고 가냐 걍 가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달고 가냐 걍 가냐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그래서 달고 가냐 걍 가냐 얘기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문법으로 이어진다? 관계 부사로 이어지죠 그러면 도룸인데 뭘 달고 갔어? 예를 들어서 뭐 온도룸은 좀 이상하고 모더룸? In the room 되면 그게 뭐 in which나 where로 관계대명사를 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생략 먼저 풀자 그치?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생략 먼저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관계대명사 할 때는 뭐 약간 별로 없었어 얘기할게 그쵸, 뭐, 그때도 좀 두 개니까 좀 사실 좀 뭐 좀 부담되긴 한 개 정도만 딱 그 기억하면 좋긴 한데, 그때 두 개였는데, 그때 배울 때 뭐라 그랬냐. 무수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안 된대, 오늘 배웠어. 왜 안 된대? 어, 얘 목적, 선생님 뒤에 주어 동사 있는데 왜 얘는 안 돼요? 야, 이 앞에 뭐 있잖아? 쉼표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죠? 네.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뽑을 때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뽑으면 뭐 플러스 뭐가 날라가 버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날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배울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랬다가 이번에는 앞에 쉼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배운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뽑을 땐 안 된다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일 때 뭐 그 얘기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뽑을 때는 생략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도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없으면 X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였냐면은 2학년 때는 369 게임에서 369
369게임을 규칙을 그냥 2학년 때 배웠던 규칙은 내가 3이나 6이나 9가 있으면 박수치는 거야 했는데 3학년 때는 거기다가 뭘 하냐 369에도 박수치고 3에 배수해도 박수치자 이럽니다 갑자기 369 369 369 369 쭉 가다가 1 2 4 5 7 8 10 아 10도 안 되지 미안 아 해자쳐 11 하고 해야 되는 거죠 12도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가지 규칙을 더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네 됐습니까? 어떤 규칙을 조금 더 얹어서 배웠습니다 새로 오케이 그래서 일단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면 미출신 부분 생 어, the wristwatch 어쩌고 저쩌고 자 해야지 뭐 네 그쵸? 하면 뭐? It is so cool 그쵸 그거 정말 서늘하다는 아니겠고 멋지다는 얘기겠죠 그거 정말 멋져 그러면 wristwatch는 뭐 더하기 뭐니까 wristwatch니까 뜻이 뭐겠어요? 시계겠죠. 됐습니까? 리스트가 손목입니다. 됐습니까? 리스트. 손목 시계 그거 엄청 멋있더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뭐 그거를 안만 길어봤자 초간단보다 했단 얘기는 여기서 시작한 게 여기서 끝났단 얘기죠. The wristwatch which she gave him is so cool.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주었었던 손목 시계가 정말 멋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중2 때 배웠던 됐습니까? 뭐 특징은 목적어 관계되면서 특징과 주의사항 얘기하면 특징은 뒤에 주어동사 나온다. 조심해야 될 건 좀비는 때려 잡아라.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이렇게 관로해놓는 것도 좋겠고요. 그럼 이게 없어지면 이제 해석이 좀 까다로워지는 거야. The wristwatch she gave him. 뭐 손목 시계 했다가 갑자기 그녀가 그에게 줬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거 관계되면서 생략이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I met a doctor who treats eye disease. 그래서 내가 뭐 했는데 만났는데 누굴 만났어요? 의사 만났죠. 어떤 의사? 눈 그렇죠. 눈 질환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란 말이죠. 안과 의사를 만났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생략할 수 없고 만약에 이번에는 의사가 만약에 남자라면 지금 뭐로 여기 들어간다 두 문장 분리하면 I met the doctor and he treats eye disease 그렇죠 he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그러면 한 가지 희망을 보려고 여기에 비동사인지 봤더니 그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 오케이 동희야 네 그래서 됐대지 응? 됐대지 어... 네 네? 된다고? 아니요 안돼요 안돼요 아싸 또 팔았다 와우 잘 팔았다 그렇죠? 왜 안돼 안되기는 당연히 되지 이게 계속적인 법이야? 아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돼지라고 하면서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는지 첫 번째 얘가 계속적 문법이야? 아니죠 그러면 또 무슨 질문 하겠어 그렇죠 앞에 전치사 있어? 없어 당연히 돼지 이놈아 됐습니까? 동희야 네 쿰 돼지? 아니요 아, 실패네 됐습니까? 야 드디어 야 많이 팔았다 야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know the girls who are dancing on the stage 너무 노골적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뭐를 애들 안 돼요 여자애들 여자애들은 여자애인데 어떤 애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애들을 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어떻게 생긴 놈이 오고 동사처럼 생긴 애가 오고 조심해야 될 건 주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뒤에 동사가 오는데 조심해야 될 건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얘가 맞는지 아닌지를 보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형광펜이 발사된다면 어디랑 어디를 쳐다본다? 얘랑 얘랑 쳐다보겠죠 지금 뭐랑 뭐를 확인한 거야? 시제와 수를 확인한 거죠 현재 시제고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현재 시제는 they are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맞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식상하지만 그렇죠? 요거 둘 중 뭐다? 현재 분사다 그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 책을 뭐 지금 넘겨볼 필요 없고요 저 뒤에 보면
뭐에 뭐 수식이라는 파트가 나온다?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뭐를 만나게 볼 예정이다? 얘가 없는 문장들을 만나보게 될 예정이에요. 조심해야 될건 girls가 댄스를 합니까? 댄스를 말도 안 되네.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형태는 오면 안 된다? PP 형태는 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쉬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게 지금은 이런 문장은 쉬운데요. 뭐 선생님 또저 문장이다. 약간 식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도 있겠지만 뭐또 해봅시다. 그렇죠. 봤던 기억나나요? 처음 보는 기분이네요. I saw the mountains surrounding my town. 될까 안 될까? 돼요. 오케이. 됐다. 이제 내가 뭐 봤어? 뭘 봤는데? 산들을 봤대죠. 그렇죠. 어떤 산을 본것 같아요? 우리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봤다. 금오산이라고 쫙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맞아. 이거 맞는데요. 그 이유는 surround의 뜻이 뭐기 때문에 그래서 둘러싸다란 말이야. 됐습니까? 보통 여기에 사물이 오면 PP형이 오는 걸 여러분 많이 본단 말이야.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페인팅 해놓고 여기에다가 뭐 페인팅 바이 밴 고흐였어. 페인티드 바이 밴 고흐였어. 이거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니까 어떤 사물이 나오면 하도 입장 바뀐 어떤 시가 자꾸 나오는 걸 보다 보니까 약간 이게 인이 박힌다 그러죠, 이런 거. 그냥 약간 다 관성적으로 사물이 자기도 모르게 아 사물 뒤엔 PP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 뜻을 봐야 돼. 왜 둘러싸다야. 산이 둘러싸는 거야, 둘러싸인 거야. 둘러싸는 거. 물론 산이 둘러싸일 수도 있고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전달하는 게 얘가 나의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거 이 산이 얘가 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surrounded를 여기다 딱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러는 말이야. 됐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분사의 명사 수식이 난이도가 조금.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틀리지 않으려면. 됐습니까? 둘러싸이다가 아닙니다. 됐습니까? 둘러싸다니기 때문에. 그 분사 파트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Where is the museum about which you told me?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약간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생략할 수, 여기 보면 이제 요거 보이죠? 그렇죠? 뭐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그치 동이야? 생략할 수 있, 아 신동 오케이. 생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죠. 그렇죠? 목적의 관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얘가 생략할 수 없다라 그러면 요렇게 생긴 게 있거나 아니면 요 앞에 쉼표가 있거나 둘중 하나겠죠. 계속적 부분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라도 생략 안 돼. 앞에 전치사 있어도 안 돼. 자,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네가 나한테 얘기했었던 그 박물관 어디 있니? 라는 해석입니다. 네가 나한테 얘기했었던 박물관 어디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든다면 얘를 나는 무조건 관계대명사 생략한 한 버전으로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관계대명사 꼴도 보기 싫어. 꼭 생략할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re is the mountain you told me about? 됐습니까?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bout이 여기 있어도 되고 어디 있어도 돼? You told me about. You told me about the museum 할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about을 여기다 넣으면 자 지금은 여기에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지금 about which일 때 about that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있을 때는 선택지가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전치사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데 일로 보내면 선택지가 사물이죠. 그렇죠. 선행사 사물이죠. 그럼 선택지 몇 개? 세 개죠.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So where is the mountain that you told me about? Where is the mountain which you told me about? 또는 where is the mountain you told me about? 이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 그럼 똑같은 문장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뭘 준비하고 있다?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러겠죠. 다음 문장 중 맞는 것을 골라라 보다 틀린 걸 골라라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칙들, 그러니까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어쨌든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세세한 짜증나는 짜지부리한 찌질한 그 규칙들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거 해달라는 거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우리말 봐도 뭐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표현 할래 말래? 안 해요. 안 해도 되겠죠. 묻거나 읽으면 누구는? 그는 가지고 있지 않다. 무엇을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됐습니까? 누가 여기다가 관로하고 그가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그가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왜 얘를 씁니까? 지금 배우는 게 구야 절이야? 절이죠. 형용사 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절은 항상 주동이 두 번 등장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일단 우리말 먼저 분석해 봅시다. 그 점원은 내가 원하는 옷을 가져왔다. 할래 말래? 아니요. 안 하면 되겠죠. 왜 안 하냐면 누가 그 점원은 뭐 했다? 가지고 왔다. 그렇죠. 그럼 이걸로 누가다가 끝났으니까 관계사절이 중간에 끼어들 삐짓고 들어갈 틈이 없죠. 그럼 네. 목적어 자리에 관계사절이 있는 거죠. 무엇을? 내가 원했던 옷을. 됐습니까? 그거 가져왔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할래 말래? 그쵸. 하면 뭐야? It was Blake's. 그건 블레이크의 것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겠죠. It was Blake's 하고 싶으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가 통째로 it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누가 he has no friends, he can trust. He can trust.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선택지가 제일 많죠. 뭐 who, whom, that, 생냐.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일 때 제일 많다 했죠. He has no friends, who, whom, that, 생냐, he can trust. 이렇게 하니까 이게 힘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The clerk가 brought 했다. 무엇을? The clothes를. 어떤? I wanted. 만약에 세 칸이었다면? Which that 생략 I wanted 해도 되겠고 had wanted. I had wanted 해도 되겠죠. 가져왔던 거 언제? 과거. 내가 원했던 건 대과거.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뭐 it 더 클로즈니까 them 같은 거 있던 거 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뭐 him 할까요? 뭐 있던 거 오면 좀비 때려잡으세요. 총 들고 가야 되겠네.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 at이 있어. 그쵸? 그럼 묵었다? 묵었다? 경상도 애들은 묵었다 이러면 뭐 이러겠죠. 아닌가요? 오케이. 묻나 이러죠.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래서 the house I stayed he stayed at was Blake's 하면 되겠죠. he stayed at was Blake's the house he stayed at was Blake's. 됐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더 하우스가 사물이고 지금 주어동사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 세 가지. which, that, 생냐.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여기 안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다 했어. 여기 네. 있을 수도 있다 했죠. 네. 그렇죠. 그러면 버전이 몇 개? 한 개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버전은 뭐? At which he stayed was Blake's. 됐습니까? 그럼 얘밖에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세를 못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생략 못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생략이 되려고요.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 관로를 쳐라.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선생님의 이런 문제는 뭐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설명했던 그걸 하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뭐? 그 복숭아들은 맛있다. 나는 그것들을 어제 샀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시프트 스페이스바 누른다 안 누른다? 그걸 입으로 하면 내가 어제 샀던 복숭아들은 맛있다. 그렇죠? 그거 하겠죠? 그거 하면 뭐? They are delicious. 됐습니까? 그럼 내가 They are delicious 한다는 게 지금 여기다가 필기로 표현하면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할 거다라는 걸 입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뭐 찾기? 그렇죠. 그래 더 피치즈를 보고 세 글자 쓰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선행사. 선행사라고 쓰면서 얘를 계속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어떤 정보를 넣는다? 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없어지죠. 있으면 좀비. 됐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원칙대로 다 하면 얘 뭐? 그렇죠. 아 바로 가나 더 피치즈 which I bought they were delicious인데 생략 가능한 부분에 괄호 치면 되겠죠. 더 피치즈 괄호하고 which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됐습니까? 오케이. 써드릴까요? 써드릴게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음 써드리는데 제발 꼭 이게 지금 어려웠다면 지금 이 문제들이 어려웠다면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아 너무 복잡해. 나안 할래. 선택입니까?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여러분들 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여러분들에게 want인가요? need인가요? need죠. 됐습니까? 필수죠. 됐습니까? The peaches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They are delici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순서대로 1. 1 하세요. 첫 번째 과정. 그 레이디는 과학생입니다. 조가 그녀와 결혼했다. 그러면 조2 하세요. 2. 조가 결혼했던 그 레이디는 과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보면 좀 이따 뭐 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거 다 똑같은데 좀 자연스러운 건 선행사를 뭐 삼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말 해석이다. The lady를 선행사 삼는 게 조가 결혼했던 레이디가 과학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벌써 다 해버렸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더 레이디 위에다가 뭐라고 쓰면서 뭐 쳐다보고 선행사라고 치면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원칙대 아참그 전에 그거 해야죠. 그래 초 같은 버전은 She is a science teacher 한다는 얘기는 관계사설이 문장의 끝이 아닌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Whom Joe married is a science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lady 관로하고 홈 쓰면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 부분 관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뭐더 하나 아, 참 좋네. 아 손이 빠르게 제일 편한데. Is a science teacher. 자 그래서 메리는 고 같아요? 비짓 같아요? 비짓 같죠. 그 말은 자동사다 타동사다? 뭐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메리 윗하지 않는다. 이런 시리즈가 비짓 코리아, 메리 미, 엔터 더 룸. 또 기억나는 거 있는가 있나요?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디스커스 어바웃 하면 안 된다 했죠. 토론하다. 디스커스 더 프라블럼. 어텐드 더 미팅. 어텐드 앳더 미팅 안 된다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리트 힘. 그리트. greet him 그에게 인사하다 greet to him 하면 안 된다 그림 greet her I greeted to him 하면 안 되고 I greeted him 난 그에게 인사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아이스 하키 매치 was exciting
이라고 읽으면 선생님이 수업을 아이 뭐야 그 유튜브로 녹화하는 입장에서 좀 쪽팔리겠죠. 그렇죠? The ice hockey match was exciting. 쪽팔리겠죠. 그래서 The ice hockey match was exciting. Sean played in it. 읽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과정. 그 아이스 하키 시합은 신났다. 션은 거기에서 플레이 했다. 오케이. 하셔야죠. It was exciting. 얘를 보고 it was exciting 했던 얘기는 얘가 요렇게 돼서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가야 되네요. 선행사라고 쓰면서 사람인지 아닌지 보고 여기다 넣을 예정이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 하면 시언이 플레이했던 아이스 하키 시합은 신났다가 될 거고요. 그럼 원칙대로 하면 The ice hockey match which Sean played in was exciting. in 없으면 큰일 납니다. 아, 선생님 저뭐 in 이런 거 걸고 싫은데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든지. 됐습니까? 어떻게 하든지는 아시죠? 자, 이 표현은 저 설명할 게좀 많죠. 일단 원칙대로 한 번은 the ice hockey match 고맙습니다. 맞춰주셔서 match which Sean played in was exciting. 이렇게 될 텐데 설명할 게좀몇 가지가 있어요. 뭐 it was exciting 이런 거다라는 건뭐 아까도 봤고요.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순간 여기에 뭐 요것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또 하나 더 있나요? 그것도 생략도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밖에 안 되는 버전은 바로 어떻게 하는 버전이라고 했냐면은 요 상태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생략도 안 되고 대도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대시 안 되는 이유 전야 관계대명사는 앞에 전치사 꼴보기 싫대. 야너왜 여기 있어? 막 이랬단 말이죠. 여기 대시 딱 오는 순간 그렇죠? 얘랑 막 싸워. 그렇죠? 막 싸우다가 야너 저기 꺼져. 그래서 일로 보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관계사를 할때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 갖다 놓으셔야죠. 그래야지 it was exciting이 되지. it was exciting in입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it was exciting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요 버전으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가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겠어요, 여기다가?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법? 관계동사. Sean played it이야. Sean played in이야. Sean played in it. 됐습니까? 선행사가 무엇으로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에서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죠. 그때 쓰는 게 바로 관계부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a very 아 5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그렇죠. Statue의 뜻은 동상이고 브론즈는 동이죠. 됐습니까? Gold, silver, bronz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그건 엄청 오래된 조각상이고 그것은 청동으로 동으로 구리로 만들어졌어.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과정하면 그렇죠. 됐습니까? 아, 예?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조각상이다죠. 됐습니까?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조각상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할래 말래? 뭘 합니까, 하기는? 뭘 해, 하기는? 얘가 이거 할 거고, 저세 글자 어디다 쓸래? 스태츄 위에다가 여기다 쓰겠죠, 선행사라고. 그럼 관계사들이 중간에 끼어듭니까? 끝에 있습니까? 끝에 있잖아요. 그럼 하긴 뭘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반복된 거찾기는 a very old statue와 the very old statue가 반복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얘 요렇게 사라지고, 원칙대로 하면, 그래서 이럴 때 선생님이 필기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It is a very old statue which was made of bronze. 그것은 청동으로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조각상입니다. 만들어진 거 언제? 조각상인 거 언제? 팩트. 됐습니까? 자,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뭐, that was 될 거고요. 됐습니까? It is a very old statue. 그러면 얘를 보고 얘한테 갑자기 집중하죠. 그쵸? 그리고 얘를 당연히 얘가 없어도 얘가 어떤 시 할 수 있으니까 얘가 없어진 거고. 네. 그쵸? 얘를 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고? 과거분사. 과거분사라 그러고. 조각상이 메이크를 하는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야? 메이크를 당한 거. 그래서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를 쓴다. 됐습니까? 선생님, 지가 수업 늦게 시작해놓고 수업 더 하네. 아, 나쁜 새끼다, 그쵸? 됐습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손님들 걔들하고 싸우는 거 진짜 전투죠. 졸라 빡셔. 됐습니까? 쌤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건 그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제는 내가 작년에 만났던 여자다. 하고 있는데요. 그거 네. 할래, 말래? 안 해요. 오케이. 뒤에 있잖아. 됐습니까? 네. 안 하죠. 요 정도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녀가 여잔 건 팩트고, 내가 만난 건 과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배운 문법을 이용하라는 말은, 뭐 하란 말이야? 읍읍 하란 말이죠. 읍읍 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읍읍 할 준비 됐죠? 그래서 she is a woman일까? the woman일까? the woman. 그렇죠. 자, 이 세상 모든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됐죠. 그럴 때 쓰는 게 the woman이죠. the girl 해도 되겠고요. girl도 뭐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할 때가 됐죠? 네. I met yesterday. 아, last year. 저 뭐하냐. 됐습니까? 그래서 읍읍 한 자리에 여기다가 몇 가지 넣을 수 있죠? 네 가지. 그렇죠? 그래서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지금은 생략했죠. She is the girl. Whom I met last year, that I met last year, who I met last year, 생략 I met last year. 됐습니까? 네.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 주어 동사가 맞고, 그래서 목적격이고, 목적격일 때 제발 얘 좀 때려잡아 주세요. 됐습니까? 좀비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 얘 쓰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여기다가 뭐 써라? 얘 써라. 됐습니까? 접속사의 역할만 하는 놈을 써라. 됐습니까? 네. 이런 거 거기서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썼으니까 이거고요. 만약에 접속사 대명사도 안 쓰고 싶고 접속사도 안 쓰고 싶어. 알았어. 그럼 여기다가 후훔 됐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삼촌은 매우 친절하다. 할래 말래?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하면 He is very kind. 그렇죠. 일단 he is very kind. 자, he라는 택배가 왔네. 네. 그렇죠? 택배 한번 풀어볼까? 그렇죠? 읍읍 하시고요. 그래서 my uncle 읍읍 I live with is very kind. 됐습니까? my uncle I live with is very kind.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할 것 같고 그쵸? 일단 뭐 일단 이거부터 하자. 컨트롤 C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하자. 그래서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My uncle, whom I live with is very kin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C 했던 거 갖다 붙이고 선생님이 커서를 어디다 갖다 놓을 것 같아? 위. 그렇죠. 위에다 갖다 놓을 것 같죠? 네. 얘를 어디다 갖다 놓을 것 같아? 일로 갖다 놓죠? 아니. 아, 옷장판 아무도 안 사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my uncle with a live is very uncle, very ki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요. 아, 옷장판 안 사네. 그러면 who I live 하면 되겠죠? 아니요. 아, 진짜.
그러면 다음에 내가 뭐가 되겠죠 할 것 같아요. Then I leave 되겠죠? 네, 찍을게요. 그래서 뭐? Is very kind. 됐습니까? 전치 사전에는 무슨 격, 목적격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여기 빠져먹었었나요? 네. 네, 이거 빠져먹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 오케이. 그거들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갔어요. 어, 벌써 퇴근했어, 진동이. 와, 샥. 어? 예. 예. 자, 나중에 참, 학기 시작하고 나서 이런 것들 다 하려고 하면 시간 없어. 아, 참, 시험기간 됐을 때. 네. 지금 틀린 게 어려운 게 많다면 제발 빨리빨리 지금 복습해놔야 돼. 네. 예. 네가 풀어온 거 오늘 많이 틀렸어? 많이 안 틀렸어?